마이단어로 바디 프로필을 찍은 유감한 조솔지입니다. 출산하고 모유수유를 6개월 정도 했는데 먹지 못했던 음식들을 계속 먹고 술도 먹고 몸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운동을 해야겠다고 결심했고, 운동을 이제 알아보다가 원래 알고 있던 마이단어 프로그램을 하게 됐어요. 저는 원래 좀 하체 비만이 제 컴플렉스여가지고 목표를 정하지 않으면 평생 하체 비만으로 살 것 같아서 그냥 막연히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목표가 필요할 것 같아서 바디 프로필을 찍는 걸 목표로 정하고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됐어요. 3월은 좀 워밍업처럼 운동이랑 좀 더 친해지고 식단도 조금씩 조절하는 걸로 해서 4월부터 준비를 하기 시작했고, 5월, 6월 달을 가장 타이트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마이다노는 3월부터 시작했고 원래 3개월만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6월 달에 끝나니까 프로필 이후에 진짜 도저히 유지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리고 바디 프로필 찍은 걸 코치님이랑 같이 공유하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7월, 8월을 휴가로 수강하게 됐어요. 아기가 있기도 하고 사실 코로나 때문에 거의 집에서 홈트로만 운동을 했어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이거 가지고 운동이 되겠나? 30분 한다고 이게 될까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땀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이 30분 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하니까 이게 3월 한 달만 했는데도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진짜 내 몸이 달라지는 게 보여서 진짜 운동이 되는구나 몸소 느꼈어요. 매일매일 하루에 정해진 운동을 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유산소 운동 영상 이런 거 하거나 영혼 탈곡 이런 것들 하기도 했었고, 5월 달부터는 코치님이 두 가지 운동을 정해주셔가지고 그 두 가지를 병행하면서 운동을 했어요. 저도 5월달하고 6월달 이제 타이트하게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끝나면 빨리 뭘 먹어야지, 맛있는 거를 먹어야겠다, 이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끝나고 나서 막상 딱 먹으려고 하니까 생각만큼 많이 못 먹겠더라고요. 한 3일 정도는 주말까지 껴서 이렇게 막 쭉 먹다가 이제 다시 코치님 또 월요일에 만나잖아요. 그래서 코치님한테 또 피드백을 받아야 되니까 조금씩 다시 약간 조절하고, 먹고 싶은 걸 먹되 양을 조절하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어서 어렵지만 지금도 하고 있어요. 헬스를 그냥 다닐 때는 매일같이 헬스장을 계속 가야 하는, 꼭 거기에서 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거 뭔가 유지를 하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마이다노는 집에서 내가 언제든지 그냥 할 수 있는 것들이어서 지금까지도 잘 유지를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들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원래 맵고 짜고 달고 이런 것들 진짜 좋아하거든요. 술도 엄청 좋아하고 고기 먹어도 고기만 먹지 쌈 왜 싸먹지? 그런 생각이 있던 사람이었는데 마이다노 시작하고 나서 식단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고 계속 클린하게 먹으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집에 항상 야채가 떨어지지 않고 냉동실에 항상 닭가슴살이랑 건강한 간식, 창고에도 건강한 간식들. 그전에는 많이 먹고 그러면 그 다음날에 아 망했다 그냥 또 먹자 약간 이런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어제 많이 먹었으면 오늘은 좀 덜 먹고 내일은 또 뭘 먹어야 되니까 오늘은 적당히 먹자, 이런 식으로 스스로 좀 조절을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솔직히 말하자면 외모가 제일 컸고요. 외모가 외면적으로 제일 큰 변화라면은 내면적으로 가장 큰 변화는 자신감이 생겼다는 거. 사실 아기를 낳고 거의 계속 집에 있다 보면은 아 내가 그전에 뭘 했었나? 그런 걸 생각할 시간도 없이 사실 그냥 아기만 매진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하루에 끝나면 맥주 한잔 먹고 그냥 다시 또 자고 이런 일상들이 반복이었는데, 지금은 내가 집에서 운동하고 아기 키우면서 바디 프로필 찍었다 이런 자신감, 그 자신감이 많이 생겼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생활에서도 많이 바뀐 게, 그전에 사실 힘들어서 거의 그냥 앉아있거든요. 근데 집에서 최대한 많이 같이 움직이려고 하고 같이 춤도 추고 저도 즐겁고 옆에 있는 아기도 더 즐거워하더라고요. 제가 활동적으로 하니까.
일단은 육아를 하면서 운동을 한다는 게 진짜 쉽지 않거든요. 육아하면서 헬스장을 간다는 건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단 집에서 헬스장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리고 가서 또 운동을 하고 또 씻고 다시 집에 와야 되는데 운동을 하려면 집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일단 가장 먼저 들어서 마이다노를 신청한 거였거든요. 마이다노는 보통 30분에서 40분 정도거든요. 이것만 하고 자자, 딱 요거만 하고 자자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데 근데 또 막상 그걸 하면 몸에 열이 나고 막 땀도 나고 하니까 아 아깝다 이러면서 운동 좀 더 하고 그러고 이제 씻고 그냥 아예 늦게 자는 날도 있었어요. 육아를 하면 사실 나라는 존재는 좀 없어지거든요. 그게 좀 엄마들의 가장 힘든 점이기도 한데 운동을 하는 그 시간은 오로지 나를 위해서 하는 시간이잖아요. 그 짧은 시간 동안 나를 위해서 조금 더 투자한다고 생각하니까 더 열심히 더 즐겁게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힘들어요. 힘든데 3분만 단호에 나오는 그 3분짜리만 해도 운동이 되고 그것도 어려우면 정말 그냥 생각났을 때 아이 스쿼트 한번 해볼까? 하고 그렇게 하면서 두 번, 세 번, 뭐 다섯 번 이런 식으로 조금씩 나를 위한 시간을 조금 더 갖는다고 생각하면 시작할 수 있거든요. 누구나 다. 그러니까 3분만 해보세요. 세상의 모든 육아맘들 화이팅!